네, 2022년 전통무예진흥사업으로 국제연무대회 청소년무예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본 행사의 홍보대사 겸 청소년캠프 특별강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철부대 마스터 최영재님 그리고 더 솔저스 한국팀장 이창준 두 분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영재 마스터님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마스터 최영재입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장교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또 두 딸의 아버지로 딸만 생각해도 이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보대사로 열심히 임명을 받아서 하게 된 최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창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지금 더 솔저스 글로벌 팀장으로 출연을 했고 현재는 배틀그램 마스터로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또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캠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 분은 군인 정신, 강인한 체력, 뭐 정말 딱딱하고 절도 있고 집에서도 막 군기를 빡빡빡 잡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상을 했는데 특히 우리 최영재 마스터님은 거기서 메가폰 들고 이렇게 그 차가운 칼바람 부는데 다른 부대 대원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와 어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렇고 생각도 좀 들고 그랬는데 밖에서 많이 혼났어요. 어르신 분들이 힘들게 하지 말라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가족들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이창준 선사님. 가족, 어떤 가족들이 물론 있어요? 사랑하는 와이프 있고요. 와이프 있고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면 거의 뭐 100점짜리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딱 있으면. 혹시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은 운동 좀 하세요? 어때요? 군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업군인 생활을 13년 하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저도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운동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딱 충주에 와서 오늘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봤잖아요. 네네네. 그날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자녀들과 함께 와서 또 여기서. 오랜만에 옛 추억을 살리면서 한창 아빠도 젊었을 때 우리 아들하고 신나게 놀아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신나게 또 놀아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근데 아직 멀었네요. 신청을 바로 했어요. 전 신청을 아직 아직 이분들은 본질을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최영재 마스터님은 가족 어때요? 이창준 강사가 100점이잖아요. 딸 100점이죠. 100점입니다. 딸 둘. 부럽다. 딸 둘이 있는데 지금 이제 9살, 7살인데 저는 어릴 때 10살 정도에 저도 이제 태권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기억이 남는 게 수련회 같은 거를 가면 너무 재밌는 거. 그 운동하는 태권도 도장. 도장에서 캠프 같은 거 가고 그러면 너무 신났어요. 갔다 오면 너무 신나고 막 설레고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 9살 첫째가 이제 태권도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하고 집에 와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전까지 발차기. 저는 집에서도 발차기를 해요. 저는 이제 미트가 되어주고 미트. 이게 뭐 우리가 도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생긴 미트가 있잖아요. 딸 이거 차. 미트 이렇게 대주는 게 아니고 제 몸을 직접 몸을 그러면 정확하게 너는 타격을 해야 돼 아빠한테. 역시 우리 최영재 마스터님 맞습니다. 일단 타격감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무예에 아니면 무술에 그렇게 쏟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건전한 것 같고 저는 그런 활동을 되게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좀 뭔가 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더라고요. 경험을. 그래서 이제 충주에서 하는 이제 무예 캠프가 정말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무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 가족들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저희 와이프와 딸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국제 연무대회를 펼칩니다. 이 안에는 청소년 무예 인증 대회가 있는데 오늘 두 분 경험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경험하셨던 거 이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손쓰기 프로그램의 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이번에 저희 어릴 때랑 달라진 점은 센서가 들어갔다는 거죠. 센서가 걸음마를 뗄 정도라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졌다는 우리 거죠. 우리 드럼에 터치하면 되니까. 이걸 좀 네. 재밌게 만들었군요. 누구나 좀 그 맞습니다. 그냥 고난이도의 운동 뭐 이런 무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게임이라는 걸 접목시켜서 맞습니다. 도전해보고 싶게 이렇게 만들었다. 아, 손 쓰는 그런 거. 우리 최영재 봤을 때 이상사가 이제 손쓰기가 좀 인상 깊었다고 했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손쓰기랑 또 발쓰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국제 유네스코 국제 무예 센터에 가 보니까 센서들로 다 모든 게 이런 타격하는 것들이 점수화돼서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음껏 그 미트가 아니라 센서를 네. 내가 차서 센서를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능력치인지 또 볼 수 있고 그게 다 저 데이터가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개인 능력치로 그래서 뭔가 이게 인증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또 자기 결과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또 의지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네, 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연무대회도 따로 있어요. 무술을 여러 가지 뭐 합기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또 해외 무술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무술들이 있는데 이런 무술들을 퍼포먼스 형태로 시범을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대회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경험할 수 있는 거 혹시 우리 이상사님은 그런 거 시범단 이런 거 해보신 적 없어요? 사실 군대 있을 때 네. 항상 시범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거의 제일 잘하는 분들이 보통 시범단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야, 그런 걸 좀 한번 보시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걸 볼 수는 없죠? 아 힘들죠 이제는. 네. 아, 이제는 저희 가장입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네. 또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뭉친 건 조금 전에 최영재 마사님 뭐 가족과 함께 참여한다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번에 청소년 무예 캠프를 준비했고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렸을 네. 때 이 두 분이 그 캠프 때 와서 특강을 또 해주시잖아요. 네. 야. 보고 싶으신 분들 실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우리 이상사님은 네. 이번 특강에서 어떤 걸 주제로 오는 캠프 가족들에게 네. 진행을 알려주셨어요? 이번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의 홈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야 네. 이건 좀 보기 드문데 보통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보든 TV로 보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혼자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건 저희 이번 캠프가 네. 추진하는 취지와 아주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함께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특강을 준비하셨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최영재 교수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호신술에 대해서 호신술 한번 네,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린아이부터 해서 여성분들도 많이 오실 거라고 판단해서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또는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거는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경원으로서 또 뭐 특수부대 이제 교관 장교로서 경험했던 효율적인 또는 그런 방법들이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간단하고 정말 효과적인 호신술은 이런 방법으로 연말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웠던 사실이 네. 전액 무료잖아요. 무료예요 무료. 이럴 수가 있나요? 네, 네. 무료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저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청소년들 무예 체력 인증 대회 이런 것들도 좀 홍보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해서 재미있는 놀이처럼 여러분들의 체력을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국제 연무대회도 함께 여러분들 보시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이 두 분의 특강도 있지만 그것 외에 저녁에 끝나면 요즘에 캠핑 감성으로 불멍 때리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가족들이 함께 불멍 때리면서 좀 못했던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네. 그럴 때 좀 출출하실까 봐 저희들이 고구마도 좀 준비해서 고구마도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충주는 많은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둘째 날은 우리 지역 곳곳에 많은 문화 관광 유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1월에는 충주에서 아주 성대한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국제 무예센터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 주관하는 2022 국제
국제 연무대회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충주 이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또한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홍보해드리고 있는 주말 1박 2일로 충주는 캠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멋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